인생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프리한 닥쳐! 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상렬 씨, 치타 씨.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너무 반갑긴 한데. 예. 조합이 좀 많이 신선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분이 어떻게 같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네. 저 지혜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 매시업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둘이 어마어마한 또 교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네. 교집합이죠? 잘 맞아요. 그래요? 네네네. 아, 너무 플러팅을 계속 하셔가지고 힘들었지만 플러팅을 네. 저희가 네. 집을 좀 같이 보러 다녔어요. 네? 네. 집? 아니 집을 보러 다녀? 두 분이서 집을 보러 다니고 같이 너무 아프시는데? 네. 네. 오늘 뭐 특종 좀 있는 그러게요. 건지 집을 왜 보러 다녔지? 이거 기자님들이 오셨어야 되는 건데 저희 네 진짜 뭐 그렇게 간 건 아니고 저희가 실버타운을 좀 탐방하고 왔습니다. 실버타운이요? 근데 사실 두 분이 아직 실버타운에 들어갈 나이는 아니신데 왜 두 분이 실버타운에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저 실버타운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이제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실버타운 얘기하면 어머 내가 왜? 거길 왜 들어가야 돼? 맞아. 라고 하는데 이제 한 60세가 넘으면 이제 실버타운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여리로 기준을 잡았을 때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오빠 벌써 그렇게 나이 형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한땀한땀 지금 인생을 저축을 해야 된다. 아,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저도 이제 사실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준비할 생각이 드니까 몇 년 남았어요? 저는 한 20년 남았네요. 우리 모두 진짜 네. 멀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네. 가요. 자,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실버타운에 직접 또 다녀오셨을지. 아, 치타랑 그 다녀온 데가요. 먼저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이제 도심형 실버타운. 그리고 또 도심과 또 자연이 매시업이 잘 되는 아파트형 실버타운. 오. 마지막으로 청정 자연 속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전원형 실버타운. 저희가 세 곳을 예, 문진을 했습니다. 네. 60이 너무 좋대. 나도 나이 들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과연 첫 번째 실버타운이 어떤 곳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실버타운이 외곽일 줄 알았는데 막 서울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아 여기가 그 고대 그쪽이랑 가깝습니다. 아 고대. 네네. 네. 아 여기 맞는 것 같네.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건물이 이게 원, 투, 쓰리 이러네. 그러니까 두 동은 실버타운이고 한 동은 이제 요양원으로. 맞습니다. 아,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데가 쉽지 않은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 들어가. 아, 뭐가 동상이랑 있는 게 많다. 오, 황소랑 뭐. 어휴,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 잠깐, 저,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아, 예, 예. 아니, 저, 다름이 아니고, 네. 성북구에 이제 여기 그, 이렇게 좀 훌륭한 곳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치타랑 지금 저, 아버님 찾아왔거든요. 여기 문화시설이 다 잘 돼 있어요. 어, 그래요. 당구장도 탁구장도 있고 다 있어요. 오, 없는 게 없네. 사실 내가 건강은 여기 가서 많이 좋아해요. 이게 혈색이 되게 좋으세요. 나이가 지금 내가 83세예요. 와, 진짜? 아, 진짜요? 아버님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형님이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오빠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오빠. 아, 얼굴 혈색이 소년제예요. 소년제?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예. 근데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매끈댕글댕글. 피부가 너무 좋아요. 어, 호텔 같아. 아, 그리고, 와, 단단하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저기 뭐야, 본인 좀, 예,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 담당자 김미숙입니다. 아, 우리 미숙이 누님, 예. 성북구에서는 여기가 뭐. 유일하다. 어, 유일하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저희 실버타운은 이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도심에서 생활했던 어르신분들이 이제 기존 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기도 좋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병원도 많고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매우 좀 많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60세도 사실 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도 저런 데 사시면 좋죠. 도심이니까. 맞아요. 일단 저희 뭐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네. 와. 와. 와.
와. 야, 근데 이게 야, 와. 어, 뭐야? 아니, 저는 이게 어, 실버타운 도심에 있어 가지고 답답할 것 같은데 실내 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계곡이 흘러. 심지어 저기가 지하예요. 지하 2층인데 이렇게 지상으로 연결되는 창을 뚫어줘 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어머머머, 이거 그거야, 잉어야. 비단잉어, 비단잉어. 잉어가 또 장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가짜가 아니네. 진짜 키우는 거야, 대나무라. 저거 소나무도 진짜 나무. 그래. 오, 저게 자연식물이구나. 어머, 어른들 좋아하시겠다. 예. 도심 속 정원이다. 어? 아, 여기 기가 막힙니다. 아, 건물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제일 좋은 거, 아쿠아러브. 네네. 약간 미지근하구나. 온천수. 온천수에 온천수. 심지어 온천수. 뜨끈뜨끈해? 아, 뜨끈뜨끈하지 않고 미지근한데 대신 피부에 이렇게 하고 나면 미끌미끌 미네랄. 어머나. 수영장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또 부속 의원이고요. 예예. 예.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날까지 입주민들의 진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큰 병원하고 작은 병원 이런 병원들이 같이 있어야 돼, 무조건. 같이 있어요. 여기서 보고 그리로 또 가고. 그렇지. 여기 또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센터. 네, 이쪽이 물리치료실이거든요. 네. 와, 너무 좋다. 물리치료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매일 물리치료 받을 수 있어요. 있는 거야, 저게.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심지어 공짜. 공짜요? 네. 너무 탐난다. 그리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은 저게 입구, 억구, 이 마음 쪽으로 그 심리적으로 되게 맞아, 중요한 맞아. 거거든요. 네. 와, 혈색이 좋아지실 수밖에 없네요. 유명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거 공간. 아, 여기 좋더라. 와, 확 트여 있다. 야. 좋다. 아우. 오. 오, 여기 좋아. 오, 뷰가. 도심이 넓어요, 진짜. 통창이네요. 아, 통창 좋잖아요. 아이고, 좋네. 와. 아, 널찍널찍하다. 여기는 믿음이가 방이. 이거 봐. 여기는 넓이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가 45평형. 오, 꽤나 넓네요. 네네네. 오, 근데 이 정도 평수면은 혼자 지내기에는 조금 적적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은데요. 부부로도 이렇게 들어오시기도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자녀분들 놀러 오시거나 했을 때 또 여유의 방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했던 얘기가 저희 거실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기서 가족 행사 해도 되겠다. 그러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작은 평수도 있죠. 네, 작은 평수도 있어요. 한 18평부터 시작해서 한 45평까지. 야. 좋다. 아니 일단 뭐 저 걸림이 없네 이런 데도 이거 봐. 아, 내가 이거 보는 거야. 맞아요. 네. 저는 디테일이. 네. 아, 욕실이 오빠 하나가 아니고 여기가 메인인가 봐요. 어허, 욕조 있어야지. 그럼 반신욕 하셔야 돼요. 그렇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 게 아니고. 이게 무조건 다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거든. 오, 안전바 너무 마음에 든다. 상진 씨도 그렇고 상렬이 형도 그렇고 우린 저 안전바가 이제 있어야 돼요. 아, 저한테까지 그러세요. 아이, 준비해.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젊은 재수 씨. 잘 잡는 건 좋은 거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거 훨씬 안전하죠. 미리미리 그립감을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저기. 이거 지압인가 봐. 와. 지압돌인가 봐요, 오빠. 오. 와, 섹스. 지압판이. 저게 기본 옵션인가 봐. 야, 건강하네. 아까 저 뭐야, 간이 좋다고 하더니. 아, 이거 밟으면 아프면 오빠 한번 밟아봐요. 이거 간이 안 좋잖아. 엄청 아파, 이거 못 디뎌. 한번 밟아봐요. 누구나? 어, 걸어보세요. 야, 이게. 안 잡아요? 커플로 안 보이고 약간 간병인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치타가 무슨 이렇게 오빠야 안 잡아냐고요. 야, 이거 봐. 너무 챙기지 마. 오빠 아파 보인단 말이야. 아프잖아, 솔직히. 야, 지금 짓궂는 가야겠다. 야, 이게. 어, 좀 기대. 오, 야, 이거. 오, 야, 이거 해보로 돼야지. 좀 지탱이. 아니, 뒤꿈치가 아프네. 이게 장이 안 좋은가 보네. 아주 불쾌했어. 혹시 치아 나가실까 봐. 아주 불쾌했어. 네, 두 번 다시 볼 일 없어. 아, 아직 저희가 볼 공간이 남아있나봐요. 네, 이제 시작. 아하. 이제 시작?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 보통 한강 둔치에서 많이 하시던데. 옥상. 하나, 요 어르신은 예, 예. 97세 되세요. 네? 와. 진짜 정정하시다. 그때 나중에 맞추는 명수. 와, 그러시구나. 너무 잘 맞추세요. 와.
할머니랑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실력은 어떨까요? 너무 잘 치세요. 마섯. 아유 살짝. 아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분은 예. 1년 반 되셨나? 아. 잘 치시고 여기도 1년 조금 넘었어요. 여기 누님이라. 아 그러면 우리 저 어르신하고 우리 저 큰 누님하고가 여기서 이제 게이트볼 구력이 제일 짧구나. 짧은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사 오신 지. 아, 그러시구나. 막내인데 이런 둘이 있어. 네. 보기보다 많이, 진짜 많이. 많이 귀요미신데 72세. 실버 여기 타운에 오시는 건 뭐 어떤 게 그 가장 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뭐 게이트볼 있지, 당구 있지, 그다음에 뭐 탁구 있지, 네네. 수영장 있지, 골프도 있고 뭐. 골프도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많이 하면 이분들도 오실 텐데. 좋죠. 아니 그 저도 여쭤봤는데 한 10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형님 좀 예 제가 보필하러 들어와야죠. 아이고. 네네. 그러면 제일 막내가 또 막내를 또. 예예. 저 왔다. 되게 좋아하신다. 항상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진상열 치타 씨가 선택한 첫 번째 실버타운은요 성북구에 위치한 N 도심형 실버타운인데 정말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계실 것 같았는데 굉장히 활기차고 생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 상열이가 이제 쓱 직접 보고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분명히 저랑 이제 인생에 마일리지가 한 20년 30년 차이 나는데도 아니 어머님 아버님 이래야 되는데. 에너지를 쓱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형님, 누님 이렇게 저절로 나갑니다. 예, RPM이 네. 막 넘쳐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실버타운도 서울에 있다 보면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어때요? 이게 면적에 따라서, 임대 면적에 따라서 보증금은 최소 3억에서 최대 7억 선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리비죠. 관리비죠. 그렇죠. 관리비는 부대시설 이용하고 이런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1인 기준 월 120만 원 선에서 190만 원 정도 네, 나온다고 합니다. 부대 시설만이 아니라 뭐 식사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가격인 거잖아요. 아니 네. 아까 물리치료가 무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만 받아도 수영하고 그 정도 가격은 나옵니다. 비싸지 않아요. 예. 아니, 오늘...